자, 크로노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글은 다른 거지만 제가 뭐 참고적으로 하고 전 흉터를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흉터는 어떻게 보면 세월의 약이죠. 근데 이제 흉터침을 하면은 좋아지게 할수 있고요. 이거랑 상관이 없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죠.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제우스는 아시지만. 그리고 이제 레아와 사이에서 헤스티아, 헤라, 데메테르, 포세이돈, 하데스, 제우스, 육남매를 둔 아버지죠. 근데 이제 이게 우라노스라는 원래 아버지가 있죠. 근데 이제 우라노스 자식 중에서 우라노스를 베어버리는 거죠. 낫으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가 왕이 되는 거죠. 우라노스의 그것도 성기를 자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정액이 바다에 빠지자 거품에서 아프로디테란 미의 여신이 생겨났다고 해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제 아버지를 몰아냈죠. 그래서 서양 신화를 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이거는 권력 자체는 비정하잖아요. 근데 명심하실 건 사도세자랑 영조에서 사도세자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다음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는 토성이랑 상관이 있죠. 시간. 토성이 제일 늦게 그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거대한 시간이랑 상관이 있고. 또 낮이랑 상관이 있죠. 근데 토성 자체가 이제 농경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아담한트의 낮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들고 있고. 근데 이제 크로노스가 또 이제 하다가 보면은 제우스가 아들이잖아요. 또 근데 제우스가 크로노스 아버지를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인데 제우스가 목성, 크로노스가 토성, 우라노스가 천왕성이죠. 예. 그리고 뭐 우라노스는 어떻게 보면 하늘 이런 뜻이고, 그렇죠. 예. 크로노스란 건 시간이란 뜻이죠. 중세에서 또 이제 그리스 신화가 있고. 근데 저 생각은 참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어요. 하토시 나카모토가 양적 완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했죠. 그때가 언제? 거의 한 10년 전이죠. 그리고 뭐 2009년도 논문 10년 뭐 만들어지고 지금 뭐 만으로 한 8, 9년 됐죠. 근데 사실 IT 업계에서는 8, 9년이란 건 어떻게 보면 80년이죠. 세월이. 그럼 80년이면 어떻게 보면 노인이죠. 유시민이 항상 하는 게 비트코인 자꾸 늘어지잖아요. 정재승 그 교수랑 할 때. 근데 비트코인은 8년 전, 9년 전 기술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 물어뜯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기술은 항상 진보하고 있는데 그 전에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웃기는 얘기죠. 굉장히. 그게 말이 되나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속도가 늦었다. 비트코인이 전속도가 늦죠. 제가 할 때만 해도 제가 2017년 1월에 했으니까 전송 속도가 한 20, 30분이면 거의 왔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진짜 쌌어요. 몇백 원대. 근데 지금 뭐한 3만 원대도 가고 또그 빨리 하려면 또막 돈을 더 줘야 되고 막 3일 걸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쵸? 택배로 사람이 그걸 오히려 퀵배송으로 그냥 비트코인 지갑을 전달하는 게 오히려 빠르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은 자 아버지를 죽였죠. 크로노스 우라노스를 죽이고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죽이고 그러면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로노스는 미국 달러입니다. 크로노스가 고추를 잘라버렸죠. 그래서 우라노스는 죽었고 근데 크로노스가 이제 대빵이 된 거죠. 전 크로노스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됐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될 확률이 있죠. 전속도가 늦는다는 거 빼면. 근데 너무 노쇠하다는 거죠, 이제. 사실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식보다는 거의 한 주식 암호화폐 하루 하는 게 주식 한 일주일 하는 거 거의 그런 정도의 그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계 자체는
무어 법칙도 있지만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죠. 반도체가 막그뭐 1.5년마다 막두 배씩 늘어나고 1년마다 막 늘어나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다 일일이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냥 한번 그 제안을 한거 한번 한 거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 캐시도 빠르지 않습니까? 네 배가 빠르고 비트코인보다. 굉장히 옮기기도 편해요. 근데 가치가 없는 좀 쓰레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럴 뿐이지. 그거 그냥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비트코인한테 황정민 말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비트코인이래요. 노인이에요. 노인한테 빨리 가라고 하면 됩니까? 예? 유시민처럼 속도가 느리다. 예? 채굴이 뭐그 사람 이제 채굴할 예를 들어서 크로노스가 땅을 판다고 광산 진짜 판다고 해보세요. 나이가 80년 먹은 노인이야. 근데 그거 어떻게 금을 캐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이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빠른 거 있으면 리플을 하죠. 그리고 진짜 빠른 거면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빠르게 좋으면 조르면 질병입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예? 빠른 게다 좋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너무 빠르면 해커가 털어먹기 쉽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 계좌 이체를 해버리면 서양은 그래 좀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거의 뭐한 1초 만에 0. 몇초 만에 거의 전송이 되니까 그쵸.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됐어요. 물론 이제 빠른 게 좋죠. 일반적으로. 왜 늙어가는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까? 비트코인이란.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대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암호화폐로 알트코인이라는 거, 얼터너티브 자체가 대안이라는 거니까. 그건 뭐가 될지 모르죠. 뭐 리플이 될 수, 스텔라가 될 수도,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퀀텀이 될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 캐시가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 근데 이런 것들 사지 마세요.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저는 구매를 안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세상은 변해야 된다. 이제 크로노스는 비트코인은 노세했기 때문에 제우스라는 거에 내줘야 돼요. 그쵸? 예. 바톤 터치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금처럼 이제 가치 기준이 돼가지고 남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해가 가시나요? 예.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많이 댓글이나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